오늘 어떤 간증? 4291은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자면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리라 라는 말에 앞서서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차갑거나 덥거나 하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차갑거나 덥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리라. 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3장에 14절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내는 책망 중에, 라오게디아의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책망의 일부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세상의 향락과 부유함을 즐기면서 천국도 소유하고 싶은 기회주의자의 양다리를 거치면서 기회주의자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아 교회는 그 지역이 아주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고 은행이라든지 또 양모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그 교회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내서 아주 잘 사는 곳이죠. 그런데 이 풍요와 부유함과 향락이 믿음 생활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부유하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너는 헐벗었고 너는 자기 헐벗은 걸 알지도 못하고 너는 참 많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자기 자신이 헐벗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서머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오히려 너는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영적 부유함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많은 해교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들어와서 전부 잠식하고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빌라델비아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기독교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 그런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굉장히 정확하고 옳지 않은 거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해교가 온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다 기독교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끝까지 기독교를 지키는 그런 교회로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걸 부자들이 자기가 돈을 좀 넉넉하게 내고 그것을 뭐 마치 그 영적 부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일순간에 없어질 그런 재물에 대해서는 많이 소중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당장 보이고 그 돈이란 그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그런 허무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적인 향락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천국도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뜰을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는 오늘 주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작품을 50년 이상을 제가 했죠. 50년이 넘죠. 14살부터 조각을 했으니까 거의 한 60년? 60년이 넘게 조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14살부터 조각했으니까 60 넘는 세월을 조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뭐 중학교 2학년부터 조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어떤 모델링에 저기 몰두할 때죠. 뭐 섞고 보고 그대로 모델링하고 그러나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자기 작품을 시작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 모델링한 것들을 다 타파하고 자기가 내부에서 오는 자기 색깔의 작품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작품함이 아무것도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항시 그 작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작품한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자 그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고뇌와 슬픔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에너지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내 작품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빚을 때도 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과 이렇게 같이 동일시되고 그 아픔 통증을 같이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내가 당한 고통과 나의 모든 내면의 세계들을 거기에 표출하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감동적인 작품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무의미하고 부유하고 아무런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고뇌도 없고 그랬을 때는 전혀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 해야 될 어떤 작품을 해야 될 목적의식만 있었을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모델링 할 때는 그대로 뺏기는 석고 작품에서 끝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자기 작품을 하는 시기에 들어가서는 아주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참 하나님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는 네가 빈곤한 교회지만 너는 부유한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네가 부유한 것 같지만 너는 헐벗고 네가 벗는 것을 모르고 너는 참 초라하고 처참하고 그런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키우다 보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모든 부모들이 가능하면은 자식을 군대 안 보내고 좀 편안히 뭐 좋은 데로 좀 보내고 싶고 그 고통을 좀 안 시키고 싶어하죠. 그러나 아들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아뭐 남자가 돼서 오죠. 강하고 단단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데 그 군대 가기 전에 나약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참그 군대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 강한 훈련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고된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단단하게 돼서 제대로 된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믿음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 사탄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뜨거운 믿음이 없이 살아계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 찬송가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왜 내가 믿느냐?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2000년 전에 여기 와서 순교를 다 당했죠.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도들이 다 하나님 뒤편에 다 둘러쳐서 쳐져 있더라고요. 그게 상금이었죠. 그러니까 목숨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던질 만큼 예수님의 그걸 뜨겁게 그걸 곧 주장하면서 목숨마저도 헌신자처럼 저버리고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도들을 또그 순교자들을 볼때 오늘 이 미지근한 믿음이라는 것은 참그 세상과 그 부유함과 향락들을 적당히 양쪽을 다 가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저울질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뱉어버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탄하면서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차갑든지 덥든지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보좌 뒤편에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좌의 천국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걸 제가 천국을 올라가서 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뒤에 그 순교했던 분들이 다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 보좌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을 적당히 두 군데 발을 걸치고 실리를 찾는 개의주의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뜨겁든지 그 차갑든지 해라. 그리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떤 간증 4291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참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돈몇푼 주면 넘어가고 마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 밥이 되고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참 눈에 당장 그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재물에 넘어가서 영혼을 파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오늘날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 4291을 오늘 설교를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